민생 현장 점검인데요. 총선에 나온 정책들을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보려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하고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선 위원장님은 처음이죠?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마 저기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 빼고 앞으로 네. 박영선 네. 위원장님만 나오시는 걸로. 매주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운영위원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사실. 빠지시는 거는? 예. 관계없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넘어서서 네네. 대한민국 시민사회 가장 치열한 네. 역량 있는 일꾼이십니다. 네, 네. 아, 진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겸손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칭찬해 주셔서 겸손한 감사합니다.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죠. 겸손은 힘들다? 예, 아니 겸손 쉬워요. 겸손, 네. 사람이 겸손해서. 대박영선TV라고 유튜브도 운영하시는데 네, 예. 전 박영선 전 장관하고 이름이 겹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박 영선 TV인데 이름을 재밌게 바꾼 다음부터 대박이 났어요. 아, 네, 우리 뉴스토마토 TV도 빨리 100만 돌파해야 되고 네네. 이제 저희도 안진걸 TV, 대박 영선 TV도 열심히 뉴스토마토와 함께 시민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유세 지원도 다니신다고 했는데 현장 다니시면 분위기가 어때요? 아, 네. 저는 사실은 그 어려운 그 경합 지역은 현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어떨까 하고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선거 메시지나 공약이나 후보 캠프가 이제 경합층이나 또 충청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쓰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현장을 가보고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런 용어들로 사실은 보령 서천의 나소열 후보님, 그리고 옥천, 박덕흠 지역구인 옥천, 그다음 청주 서원 이런 곳들 또한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 동료 운동 때문에 재래시장도 돌고 마을 읍면동도 갔었는데요. 이렇게 방앗간이나 미장원에 가서 문 열고 이렇게 할머니들 인사드리면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엄지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읍면동 단위에서까지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김건희! 이런 이야기들까지 할머니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분노, 화가 났음을 동네 골목까지 다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선거 기간이었고요. 엊그제는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네. 강릉에 김중남 후보 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권성동 후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강릉 분위기 또한 심상치가 않았어요. 지나가시는 시민들, 차량들, 뭐 버스, 트럭 여기서도 다 기호 1번 손을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워낙 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우리가 그 여론조사로만 봐왔던 그 분위기가 아니라 몸으로 체감하는 손을 잡으면서 느끼는 후보들이 느끼는 그 분위기가 저희가 지원 유세 간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옮겨지고 있어서 사전투표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10일을 또 기다리고 있는 투표장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네. 자, 뭐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민생 이야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회에 걸쳐서 민생 토론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뭐 예산 수요가 이걸 다 하게 되면은 뭐 몇백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두 분께서는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정책이 있습니까? 글쎄, 저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여기 지난해까지 공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는 민생과 토론이 다 없었다. 한마디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이 없고 토론이 없는 용어만 민생 토론회였는데. 아, 토론은 없었네요, 진짜. 네. 민생도 없고 했네요. 토론도 없고. 네. 그러니까 59분 대통령이 59분간 말을 했고 또 관계자들 몇 명을 이렇게 배석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며 상호 질의응답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대통령의 독주, 독재, 독선 그거를 그냥 전국적으로 24차례나 국가행정부 기관 등을 동원해 다녔던 행정력 낭비이고 그리고 공항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한 게 기존 공약의 재탕 전 정부에 세웠던 공약들이 뭐 대구 통합공항, 그다음 가덕도 공항 이런 것들은 다 법으로 이미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이번 토론회가 정말 내 삶이 바뀌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토론회였다. 기억나는 것 자체가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다.
기억이 아예 안 나네요. 네, 없습니다.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앞두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전에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지역 한번 갔다가 당시 국민의힘 당에서 얼마나 항의라고 조중동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 이상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서 다음에 지역을 안 갔습니다. 근데 뭐 24번을 하고 또 뭐 점검회도 하고 부산도 아까 박영신 그 말은 부산도 막 갔는데 기억나는 건 그린벨트 해제가 하나 기억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파괴가 심각하고 대기질 오염도 정말 심각해서 그린벨트 박정희 정권에서 그나마 잘한 게 그린벨트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파괴하겠다는 것이냐 전국의 윤석열 김건희 최원실과 땅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냐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공약이었다. 마침 남양주 왕숙지구에 김건희 최원순 일가의 땅이 굉장히 큰 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린벨트가 최근에 해제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주 근접한 거리에 개발 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때문에도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못지않은 지금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총선에 개입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을 24번을 돌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정말 대한민국 환경과 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될 이 금수강산에 그린벨트까지 마구 해제하겠다. 이건 베스트는 못 찾겠고요. 오스트 오브 오스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고 그나마 좋은 공약은 뭐 한동훈 국민의힘 이제 정부 여당을 묶어서 이야기하면요. 다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의 지방에게는 등록금을 전면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면제해주겠다. 네. 원래 야당과 진보 진영이 계속 저희들이 주장했던 네.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건 저는 정부 여당을 우리가 호되게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민생책이 나오면 그걸 얼른 야당이나 진보 시민단체 받아야 됩니다. 아 그건 잘했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여야가 이번 총선 끝나고 원래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좋은 공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캐치해서 밀어붙이자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민생토론회에서 공약으로 울산에서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사실은 또 의미 있는 행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대통령의 진위가 정확히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목일 행사를 맞아서 또 식목일 행사에 참여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전혀 다른 또 말을 했어요. 그 뭐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선대가 푸른 숲을 만든 걸 잘 관리해 우리가 이후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 삶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3일 전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했던 그린벨트 해제와 그리고 식목일 날 했던 발언이 대통령이 본인이 한 발언마저도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과 공약들이 민생 토론회에 했던 발언들이 자리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했던 말들이 늘 원칙과 일관성이 아예 없는 거여서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네. 약간 덧붙이면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박진 앵커께서 대구 전문가니까 갑자기 팔공산에 벤치를 늘리겠다는 발표도 합니다. 뭘 늘려? 팔공산에 벤치도 늘리겠다. 벤치? 벤치. 아, 의자. 네. 네. 아니, 대통령이. 그게 대통령? 저는 처음 봤어요. 뭐, 그린벨트 내자고, 뭐, 케이블카도 늘리고,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 심지어 팔공산 벤치까지 막 이야기를 하던데, 선거 개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이 분석해보니까 분석을 잘했더라고요. 그 지역의 여당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요. 그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공약을 더 거대하게 포장해 주는 일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이건 노골적인 관건선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제 몇백조로 하셨는데 지금 분석에 하면 1000조에서 2000조 정도 드는 거로 나와요. 이분이 발표한 걸 다 이행하려면. 근데 지금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50조고요. 그것도 긴축해서 쓴다고 그러고. 작년에 세수가 52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도 펑크가 날 겁니다. 사방팔방에 세수 계속 부자 감세하고 대기업 감세해 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천재 이천재를 씁니까? 그러니까 민생도 아니고 토론도 아닌 민생 토론회였지만 뻥을 엄청 치고 다녔다. 이런 풍자도 지금 세간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개최했다면 이게 이제 관권 선거 의혹이 됩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예결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부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면은 국가 조직이 붕괴되는 거예요. 정부를 국민들이 양측이 소년 취급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다. 제가 그 말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여당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공약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에 이야기했죠.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게 그나마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세종시 이전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던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그거를 20년간 제대로 발목 잡게 하고 뭐든지 이렇게 방해해왔던 게 지금 집권 국민의힘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 2주 앞두고 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점검도 못하고 한 또 선거용 충청도권을 위한 무슨 연속인 거죠. 계속적으로 한동훈의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왔던 이 방해에 대한 먼저 사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당연히 뭐 그 자체로는 국회든 서울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물론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나중 일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남북관계가 국토균형발전에서 정부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서울대학 64부터 제일 먼저 내려보내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여의도 선거가 지금 가불인데 국민의힘이 지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충청권도 격전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급조해서 내놓은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박영선 언론이 잘 지적한 것처럼 세종시 행정소 이전할 때 그걸 극렬하게 반대하고 헌법소원 내가지고 뭐 관습법상 서울은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정말 제가 헌법 교과서 어렸을 때 봤는데 거기 보면 맨 앞쪽에 한 요 정도 분량의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명문헌법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이라고. 예, 그러니까 명문헌법이고 성문헌법인데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정도 나와요. 관습헌법이라니 몇 줄 나와요. 헌법학자들도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위헌 판결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들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폐쇄가 짙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여의도하고 세종 충청권을 위해서 갑자기 공약을 내놨다라는 면에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대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세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면 면제처럼 오케이 약속했으니까 세종시 완전 이전하 국회. 근데 국회만 이전할 게 아니라 정말 서울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육사나 서울대 같은 주요 시설들도 다 빨리 이전해서 지역 균형 발전하고 그 빈자리에 서울의 청년들이나 또 서민들, 중소기업들을 위한 뭐 공공주택단지든 또는 문화공원이든 이런 것들을 잘 짓자. 이렇게 우리가 범진보 진영이 받아서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122개 공기업도 지금 이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법률도 현재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뭘 추가를 내놓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그런 비판까지 들을 겁니다. 박진 앵커님이 국토균형발전 전문가세요. 참 보면 뭐 온데 다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정책에 굉장히 능통하신데 국가균형발전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애청자들 위해서 그런 정보 정도는 제공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진행자 아니십니다. 아, 예, 예, 예. 네. 가끔 오바합니다. 아, 예, 예. 자, 민주당 공약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1인당 25만 원 지원하겠다. 이게 기본소득은 아니고, 뭐, 그런 지원책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뭐,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총선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을 하려면 민생 토론은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뭐가 어려운가. 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이야기를 할 거고, 6대 부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또 여섯 가지 지금 현재적으로 당면한 서민경제, 민생의 파탄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게 주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시한 한시적 지원금이죠. 이제 기본소득하고는 좀 별도로 또 기본소득 정신하고 맥은 닫아 있는데 지금 정말 작년에 국민들께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식료품비 구입 비용을 3%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모든 가구에서
2,300만 가구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가 평균 13만 원 랭으로 나와요. 원래 한 8만 원 정도 됐는데 한 40% 급증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민들이 완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작년에 벌금이 없어서 감옥을 대신 간 분들이 5만 명. 소액 10만 원 이하 소액절도 사건이 9만 건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보험 적금 해지 최고고요. 개인 파상, 법인 파상, 회생 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힘들어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1인당 이제 25만 원 한시지원금을 주면 그걸 지역에서만 그다음에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 시장, 마트, 슈퍼, 식당에서만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한시적으로는 정말 동네 경제도 살리고 서민들도 숨통이 트이는 정말 10만 원이 없어서 5만 원 없어서 10만 명 가까이가 절도를 하다가 걸렸는데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여야 통틀어서 이번 총선 최고의 공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나머지 10개 못 들어가는 대학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권역별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 좋은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훌륭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방 소멸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 대학에 합격을 해서도 합격하고도 다시 옮겨버리는 비율이 30%가 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지금 충북대학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비가 2,300만 원 정도인데 거꾸로 서울대는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해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서울대 10개 정도를 지방의 국립대들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화시키겠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바꾸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법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공약이고 또 오랫동안 진보 진영, 다른 제 야당들도 다 함께 요청해왔던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현재 이제 지방 대학 문제가 재정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방 대학이 지금 서울 대하고 뭐 취업률이 이런 게 떨어지느냐? 자, 이런 질문도 하고 싶고요. 또 역으로 이런 이야기가 듭니다. 그러면은 서울대는 이제까지 재정 지원 많이 받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취직 잘 되고 지방 국립대는 취직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계가 네.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균형 발전법을 통해 우리가 이전하기로 했던 주요 공공 국가 시설들 120개가 아직도 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역 대학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한 기업으로 그다음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으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패키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공약에는 지역 안에서의 대학 안에서의 또 기숙사와 생활 그리고 연구 교수 지원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패키지로 간다면은 진정한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까지 이어지면 지역으로 주거까지 이어지는 공약이 될 수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예. 결국 일자리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지역에 예.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지역 대학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밑에서부터 버텀업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20년, 30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해왔는데 지역 대학 못 살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다양한 연구 시설들 이 R&D 센터 이런 거 만들었지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발상의 전환을 해주십사 그런 차원의 예. 그래서 말씀드린 국가의 가장 공공적이고 일할 만한 일자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야 그리고 지역 대학과 패키지로 연계가 돼야 삶의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 사회와 지역 기업들이 그다음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가 10개 권역별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 인서울 인서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인재들이 그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예로 똑같은 국가 정책으로 국가가 국립대를 세워서 전국에 국공립대 다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랑 격차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의대 격차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주도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국립 서울대 의대처럼 국립 부산대 의대가 있고 국립 제주대 의대가 있으니까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이나 이른바 서울에 있는 빅3 병원,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중앙병원으로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빅3 병원 가보니요, 응급실도 못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누워 있습니다. 다 그냥 의료 서비스마저도 서울대 의대가 최고다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국가가 동일한 목적으로 전국에 국립대를 만들었고 의대를 만들었는데 다 서울대 의대로만 인재가 쏠리고 환자들이 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또 동일한 수준의 서울대가 전국에 10개가 20개가 있고 그분들이 동일, 예를 들면 의대로 국한해도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응급실부터 줄 서는 일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나 드는 거고요. 프랑스에서는 6·8혁명 이후에 아예 대학 등급 무상교과하고 대학 서열화를 폐지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학 무상교육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학 서열화 폐지는 못 나가고 어쨌든 서울대는 정점으로 한 서열 구조를 학벌 체제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자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서울대 이전까지 같이 발표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대학교로 이름 바꾼 다음에 전국의 주요 시도에 10개든 12개든 15개 만들어서 정말 골고루 인재를 양성하자는 거죠. 1,000명의 인재를 양성했다면 만 명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역에 똑같이 배분해서 이제 양성한다면 아까 말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의미 있는 뭐 하나의 그 검토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워낙 불신이 심해서 그랬어요. 안 건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비트코인 등 이 가상자산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비트코인 또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에 한 고등학생이 제가 비트코인 0.5개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잘 살아볼 자신이 있어서 저는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네. 거기 나온 전문가가 그런 가상자산이 언제까지 유행할지 모르고 또 등락이 있으니까 일단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학을 가라 이렇게 권유를 하던데 어쨌든 그 정도로 비트코인 열풍이 있고 뭐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인정되고 있다면 가상자산이 대한민국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요. 실물경제가 반영되는 거냐, 실물경제가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지적은 있지만 저는 그걸 대한민국만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자산 기초자산에서 현물 ETF를 만든다는 거죠. 상장지수 펀드인데 이게 주식 투자와 펀드 투자의 장점을 모아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으로서 그런 부분은 늘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보탠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고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화가 된 상황이라면은 이걸 좀 제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규제 밖에 두고 이거에 대해 지켜볼 게 아니라 제도화를 시켜놓고 이를 통해 어쨌든 생태계도 조성해주고 그리고 투명성 네, 투명성에 대한 강화도 시켜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들어온 제도화된 과정을 겪게 하면서 우리가 좀 제도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의미 있는 정책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오는 다른 이야기 좀 한번 짧게 할게요. 코인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구매 대행 사기, 그 리뷰 달아주기 사기가 너무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주당이나 여야 정당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어려우니까 주식을 또는 코인을 또는 뭐 이런 가상자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기범이 엄청 급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엄단하는 대책도 내놔야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여야의 주요 공약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제 군소정당들도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녹색정의당에서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내놨고요. 조기혁신당은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입니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이거 뭐 대통령 지금 보면 지방에서는 주민 소환제가 됩니다. 네. 지자체장에 대해서요. 근데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거든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만든 거잖아요. 정작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대통령 소환은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이 된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 범진보 개혁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거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 법안 발의제도 있어야죠. 지방에선 조례에 대한 주민 발의제는 있어요. 근데 또 국민 발안 제도는 안 만들어놨어요 국회가요. 저는 이건 녹색정의당이 잘 제시한 공약을 생각하고 여야 다 이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공약을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조국 신당에서 1호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 또 특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자체가 그 민주당에 대해 범죄자 정당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가 청문회 때도 봐왔고 이후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한동훈 관련 건은 어쨌든 고발사주 관련한 그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지칭을 했고요. 이 고발사주를 하기까지 과정에 한동훈의 관여도, 기여도에 대해서는 말해서 뭐 할지 어쨌든 핵심 관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발의 또한 저는 너무 의미 있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지금 제대로 된 기소도 안 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딸에 대한 부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두 달간 논문을 5개를 쓰고 전자책을 4권이나 집필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들을 수십 대를 기부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었으나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의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자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본인이 위장 전입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세 안 내려고 그렇게 했던 정말 자범적인 모습을 한동훈이 스스로 보여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다들 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청문회 때 봤던 뭐 모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그리고 뭐 피부양자까지 임대소득이 있는 모친에 대한 피부양자 문제까지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본인이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들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그 잣대로 들여다봤을 때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해 국민들이 효능감을 갖고 인기가 있는 거는 이렇게 제1호 공약으로 한동훈을 바로 저격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 돌풍의 근거의 한 단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정치를 잘못 배운 겁니다. 아무리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도 입만 열면 야당 전현희 대표도 아들을 극악한 범죄자나 자범이라고 몰고 민주당이 다 무슨 범죄자 정당이고 범죄자 보고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한동훈 당신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제일 팩트로 확인된 거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앱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앱 경연대회는 앱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 학생이에요. 근데 앱 어플을 만들려면 힘들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걸 창의적으로 공익적인 어플을 만드는 학생들이 1, 2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따님이 앱을 2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업체한테, 전문가한테. 그리고 제출해서 2등인가를 했어요. 이거 자범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런 팩트로 이미 확인된 거. 아까 박영선 의원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 여기는 한동훈 집안도 부자요. 한동훈 부인 집안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특권층이에요. 다 법조인들이고. 근데 그 몇십만 원 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줄이려고 제가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사람들을 봤어도 자동차세를 줄이려고 서울에서 경기도 위장 전입한 사람은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자범입니까? 아닙니까? 비밀번호 27자리는 왜 설정했고 왜 공개 안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는 답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대 후보하고 선의 경쟁을 하고 예를 들면 지적할 거 있으면 깔끔히 지적하고 말아야지 그냥 민주당이나 야당이 전부 다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도 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꼭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사실은 범죄자를 사면에서 공천한 정당입니다. 한동훈은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하고 구경을 한 국정원 댓글 경찰 댓글의 당사자들 뭐 우리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정용선 경기청장 그리고 특수활동비 김진모 이런 사람들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3차장 때 수사했어요. 기소하고 구형하고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유죄 확정이 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된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특별사면해주고 그리고 한동훈이 공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공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사면해서 공천해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주고 있는 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민주당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은 비판을 하셨네요. 의혹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당이 집권 비전과 담론 수준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전략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이렇게 좀 협소화하는 것이 참 전면화하는 것이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정책 파트 일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야의 대부분의 공약이 담론의 근거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막 던져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집권을 한다면은 결국 담론이라는 시대 정신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 대한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자꾸 끼워 넣어버리면은 이 국가의 전반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빛나는 공약이 이 물가 재난 시대에 1인당 25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문재인 정부 때는 두 번 줬잖아요. 이번에 한 번 하겠다는 건 이건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다음에 대학 무상교육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이면 대학 무상교육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이제 전면 대학 무상교육 가야 된다. 이런 건 의미 있는 경쟁입니다. 아니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부분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맞습니다. 이제 이 복지의 확대가 이 포괄적인 의미로 진행된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나무당의 공약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근거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근데 그러면 1년, 2년도 용납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아니다. 즉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공약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권이 앞서게 즉시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누군가 대변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즉시 탄핵을 이야기 못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3년 너무 길다는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한, 물론 사이다 공약이지만 애매한 공약인데 소나무당은 즉시 탄핵 추진했다. 이런 분들도 국민들 충분히 그 정보를 접하시고 최종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시원한 공약도 있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